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인데. 자, 증시가 조금은 아쉬운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의 경제 소식은 뭐가 있는지 또 빠르게 공부하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거는 안 다룰 수가 없습니다. 핸들이 고장난 에이톤 트럭. 자,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엔비디아는 자고 나면 신고가를 쓰고 또 자고 나면은 시가총액 순위가 올라가 있다라는 말. 그런데 그게 진짜로 현재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엔비디아는 보시다시피 2.5% 또다시 상승하며 어제는 아마존에 이어 오늘은 알파벳까지 뛰어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틀 만에 시총 5위에서 3위까지 올라왔다고 하고요. 왼쪽에 보시다시피 올해만 하더라도 50%가 급등한 엔비디아다 보니까 이러다가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광기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 더 올라간다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당연히 많습니다. 근거가 확실하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그 근거는 실적이겠죠. 엔비디아의 연간 매출 증가율이 무려 118%에 달할 것,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며, 증권사들은 목표가를 연일 올리기에 바쁘다고 합니다. 자, 과연 엔비디아는 어디까지 올라갈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런데 혹시나 예전에 삼성전자 아니면 에코프로틴 등요 친구들이 그랬던 쭉 급등하다가 거터움이나 아니면 윗꼬리가 터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지, 만약 그때가 또 고점일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애플. 버핏은 애플을 팔았다. 물론 작년이긴 하지만 버핏이 작년 4분기 애플 주식을 천만 주나 매도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전체 지분의 1% 수준이며 2.5조 원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돈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그런데 버핏이 들고 있는 물량에 1%밖에 안 돼서 아직 99%나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큰 의미가 없는 매도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의 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부터 버핏은 애플이 비싸다고 판단한 거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분할 매도를 할 것, 이렇게 예상한 사람도 있고, 그 반면 이걸 매도한 거는 그냥 단순히 애플이 싫어서가 아니라 곧 다가올 전체적인 하락장에 대비해 다른 주식을 사기 위해서 그냥 소량 매도한 것, 현금을 준비한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작년에는 애플이 좀 좋지 않았다, 아이폰 판매량도 좀 어두웠고 그랬는데, 하지만 올해 애플은 다르다며 작년에 팔았던 그 물량 그 이상으로 당연히 올해 다시 살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정답이 뭘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겠죠. 과연 버핏의 생각은 무엇이었을지. 개인적으로는 요즘 이제 증시가 조금 과열되다 보니까, 물론 미국 증시가 과열되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단기 하락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조금씩 드는데, 혹시나 버핏은 더큰 하락을 예상하는지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은행에서는 저 같은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닷컴 버블 한참 남았다. 미국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써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버블이다라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버블이 아니더라도 저처럼 이 정도면은 과열국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 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투자은행 SG는 최소 25%는 더 올라야 닷컴 버블 수준이라며, 지금은 버블 걱정하는 거는 바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바로 닷컴 버블이 최고조로 달했을 때가 S&P 500의 퍼가 25배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산을 해보면은 퍼가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앞으로 한 25%는 더 올라야 그제서야 닷컴 버블 수준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겠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S&P 500 전체를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시다시피 시가총액 상위 몇몇 기업들만 비정상적인 급등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작년에 솔림주, 포스코랑 에코프로 친구들 막 올라가던 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상황이 나타났을 때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코스피랑 코스닥이 펄을 갖고 와가지고, 야, 이거 봐라, 아직 과열 아니다, 지금 이 상황이 딱 그렇게 말했다고 볼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은, 야, 코스피4랑 코스닥4가 도대체 뭔 상관이냐? 솔림주 애들이 많이 급등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급락한 건데, 요렇게도 이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S&P 500의 펄을 보고 지금은 버블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마이클 버리 반도체 공매도 청산했습니다. 가끔은 이런 거 보면 좀 신기하긴 합니다. 이 주식이라는 게 아무리 정답이 없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가끔 생각합니다. 야, 정말 열심히 공부하면은 대부분을 맞출 수 있는 진짜 큰 부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그런데 마이클 버리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사실상 거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절대 멍청한 사람이 아니겠죠. 똑똑한 사람이고, 경험도 가득가득하고, 크게 성공도 해봤던 사람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걸 보시는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이 사람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고, 더 잘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하지만 이런 사람도 맨날 틀린다고 합니다. 작년부터 올해 엔비디아 등 증시가 이렇게 급등할 줄 몰랐다고 하죠. 자, 참고로 작년에 벌이는 반도체 ETF에 숏을 쳤다고 합니다. 그 근거도 충분히 있었다고 하는데요. 22년 대비 30% 넘게 급등한 상황이었고, AI 열풍이 처음에 좀 나타나다가 그때 딱 챗GPT가 나왔을 때, 그때 당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은 야 이거 뭐 해봐야 어따 쓰냐라는 얘기도 많이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 버블이다, 단순 과열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마이클 버리도 똑같이 생각을 하며 숏을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지난 4분기까지 지속적으로 엔비디아는 급등하고 반도체도 급등하고 그런 상황이 나타나자 결국은 마이클 버리는 손실을 보면서 공매도를 청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엔비디아가 무려 50%나 급등했죠. 만약에 들고 있었다면 마이클 버리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는데 작년 4분기에 청산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어쨌든 이런 소식을 봤을 때저 기릿은 이거 하나만 딱 느낍니다. 주식 우리가 절대 100%알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 기릿 또 가끔은 야 이거 진짜 될것 같다라고 기름들이랑 같이 공부하는 모습을 나타내지만 그런데 그게 맞을 확률은 50%라고 해도 좀 많다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죠. 물론 그렇다고 우리의 생각을 절대 말하지 말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맞아도 봐고 틀려도 봐야 우리 앞으로의 생각이 더 날카로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결국은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다만 맹신하지는 말자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네요. 조금 더 안전하게 그리고 조금 더 겸손하게 투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상장한 SP소프트. 뭐야, 공모주가 있었어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이 친구는 공모주는 아니고 스펙 합병으로 상장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 SP소프트는 IBKS 제19 스펙과 합병했으며, 클라우드 이쪽에 관련된 기업이라고 하네요. 다만 지난번에 레이저 옵텍이라는 기업이 한번 상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상장하자마자 하한가를 기록하며, 이 친구도 똑같이 급락 출발을 했는데, 야, 그런데 대박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급등하더니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거는 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만약에 내가 이때 저점을 잡았다면 하루 만에 무려 74%의 수익률까지 거둘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이 나타나다 보니까 다음 공모주 플러스 스펙 합병 상장 주식도 분위기를 좀 타지 않겠습니까? 마침 또 이번 주가 공모주 슈퍼위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앞으로 공모주와 신규 상장주가 좋은 모습을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APR 오늘까지 청약하는 거 잊지 않으셨죠? 균등 배정 수량은 0.06개로 모든 사람이 받지는 당연히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걸 들으시는 기회분들은 최대한 많이 받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 이게 안 되면 다른 기업이라도 많이 받기를 바래요. 다음입니다. 소고기만 나는 쌀. 국내에서 소의 줄기세포를 쌀에 붙여 쇠고기 쌀을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쌀보다 단백질과 지방이 더 많이 함유가 되었다고 하고, 사실 쌀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배양육이라고 할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소고기 쌀은 일반 쌀보다 찰지거나 끈적이지 않고 단단하고 부서지기 쉬웠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연구할 게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상용화만 되고 그리고 또 생산 비용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 식량 구호, 군사 배급, 우주 식량 등 이러한 역할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직까지도 전 세계에는 굶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만 개발이 되어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 보니까 빠르게 되었으면 좋겠으며, 그리고 또한 환경적으로도 좋다고 하네요. 소고기 쌀은 축산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적다 보니까 친환경적인 단백질 공급원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아직까지 거부감이 있긴 합니다. 앞에 딱 가져다 놔도 조금은 신기하게 그냥 먹어보는 그 정도 수준으로 그칠 것 같긴 한데,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나중에는 이러한 음식을 먹는 게 당연한 그러한 시대가 올 것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비트코인라고 할때 살걸. 아 이거 진짜 살걸 그랬어요. 불과 한 달도 안 됐습니다. 그때 5천만 원 근처까지 내려갔을 때, 야 이번에 한번 사볼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한바 있었는데, 하지만 그때부터 다시 또 급등하더니 어느덧 7천만 원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비트코인 지난 2021년 말 이후 처음으로 시총 1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하면서 현물 ETF를 통한 순유익 규모가 채굴량의 10배를 넘어서며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식에 오늘 증시에서는 가상화폐 관련주인 우리기술투자, 하나투자증권, 위지트, T-Scientific 이런 기업들이 급등했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비트코인이 더 올라갈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인플레 이야기는 뭐 해도 해도 끝나지가 않네요. 우유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식품업계는 밀크플레이션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우유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비용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소비자 심리까지 얼어붙으니까 가격을 올릴 수도 없다고 하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900원 이 정도 하는 우유를 찾아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진짜로 찾기가 힘들고 아무리 싸도 한 2200원 이 정도 가격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유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유를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커피 업계의 제과, 제빵 업계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다만 그 반면 우유 가격 상승으로 멸균 우유 등 대체유 시장은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애플, 계속 거라. 애플이 출시한 비전 프로가 인기를 끌자 삼성전자도 무섭게 이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작년 여름 XR 헤드셋 개발을 위해 이머시브 팀을 만들었는데 이 팀의 인원이 최근 100명이 넘게 불어났다고 하네요. 그만큼 힘을 쏟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개발부터 기획까지 핵심 인재를 차출했다는 말도 돌고 있으며 여기에는 노태문 사장의 강한 의지도 반영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XR 이쪽 시장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건데 또한 삼성전자는 연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소니도 지멘스와 손잡고 하반기 내 XR 헤드셋을 출시한다고 하니까 이쪽 메타버스 관련주, XR 기기 관련주 추가 상승 가능성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카카오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어요. 겉허향까지 터뜨렸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뭔가? 카카오가 4분기 영업이익을 발표했는데 영업이익이 전년비 108% 증가한 1892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1500억대를 예상했는데 완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통산 4분기는 어닝 쇼크 비율이 높았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이번 호실적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침체에서 빠르게 회복하고 올해부터 수익성 개선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러한 소식에 더해 1300억 규모의 주주 환원까지 발표하자 오늘 카카오는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주주분들 계신다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입니다. 이마트는 내리막길입니다. 사상 첫 적자를 냈다고 하는데 작년 영업 손실은 469억을 기록했는데 연간 영업 적자는 이마트 법인 설립 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특히 쓱닷컴의 영업 손실이 작년 3분기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확대가 되었고 대부분의 실적 쇼크는 신세계 건설에서 발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 플러스 미분양 채권 손실 이러한 영향이 없을 수가 없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증권가에서는 이마트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당연히 좋지 않고 할인점 업황 회복이 쉽지 않은 등 어려운 환경이 나타나다 보니까 아무리 저 PBR 관련주라도 이게 더 오르긴 힘들다 이렇게 본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 반면 이 친구는 좋게 본다고 합니다. NH투자증권이 두산에 대한 목표 주가를 11만원에서 14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이와 동시에 매수 리포트를 당연히 냈다고 합니다. 자, 두산은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퓨얼셀, 두산 밥캐, 두산 테스나, 두산 로보틱스 등 이러한 여러 계열사들과 함께 성장을 해나가고 있으며 이번에 오는 밸류업 프로그램과 함께 충분히 함께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공부했다시피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의 가장 큰 수혜는 지주사다라는 얘기가 많죠. 실제로 그렇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고 두산 어디까지 올라갈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PBR 관련 이야기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가 이제 임박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요.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강력하게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선배당 공지 그 다음에 후 배당일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처럼 12월 27일까지 들고 있는 사람들이 배당받고 그 다음에 그 배당을 얼마 주는지는 3월에 정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겠죠. 그런데 이미 이거는 작년부터 시작되는 분위기였습니다. 다만 강제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은 참여가 저조한 느낌이었는데 만약에 정부가 이번에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면은 참여율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당을 보고 살지 말지 결정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런데 이 효과가 생각보다 큽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리자면은 과거에는 웃기게도 우리가 12월 말에 보유한 사람들이 배당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 말인즉슨 12월 주주가 배당을 받는 구조인데 그런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그때 한 1월 2월에 팔고 나왔다고 치겠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새로운 주주가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새로운 주주, 3월달에 있는 주주가 배당을 얼마 줄지
앞으로의 배당이 아니라 과거 12월 주주들한테 배당을 얼마 줄지 정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배당이 당연히 높아질까요? 아니면 낮아질까요? 당연하게도 낮아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이다. 이런 얘기도 정말 많았는데, 하지만 이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 충분히 저 PBR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령 주가 상승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배당을 얼마 주는지 알고 투자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도 더 좋을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미용기기 쉴 만큼 쉬었나? 오늘 오랜만에 미용기기가 조금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한동안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고 가격도 저평가 영역까지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자 반등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그리고 당연히 뉴스도 있었습니다. 클래시스, 윈텍 등은 작년에 최대 실적을 당연히 냈고요. 1월에 미용기기 수출액이 전년비 12%나 증가했다고 하네요. 자, 늙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리고 미용기기는 위험성이 있는 뭐 그런 것도 아니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이번에 조정을 많이 받은 미용기기 관련주, 하이로닉, 클래시스, 비올 등 이런 기업들 과연 지금 어떤 가격대인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진짜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올해 벌써 5곳이나 아직 2월이 반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벌써 건설사가 5곳이나 부도가 냈다는 소식. 부도뿐만 아니라 폐업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1월 종합 건설사의 폐업 신고는 35건, 전문 건설사 폐업 신고는 248건까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반면 신규 등록은 24건으로 작년이랑 비교하면은 폐업은 훨씬 많고 신규 등록은 훨씬 더 적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당연하겠죠. 주택 사업이 침체되며 자금 부족과 고금리 등으로 여건이 악화되자 중소건설사들이 살아남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미용기기와 비슷하게 이 친구도 오랜만에 고개를 좀 들었는데요. 하지만 위험성은 미용기기보다는 훨씬 더 높겠죠. 어쨌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안심할 순 없지만 리튬 가격이 바닥에서 꿈틀거렸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떨어지는 칼날인 2차전지의 희망은 바로 이 리튬 가격이라고도 볼수 있는데요. 다만 드라마틱한 건 아닙니다.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다가 지금은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의 기대감이 나오는 거 보니까 그만큼 지금 현재 매우 힘든 상황이란 걸볼수 있다는 거죠. 다만 이렇게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상황만 벌어져도 2분기부터는 배터리 양극재 업체들의 실적에 긍정적인 바람을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잘 지켜보도록 하고, 오늘 상승한 하이드로 리튬, 그 다음에 금양 등의 주가 흐름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네이버 쇼핑이 조금 안 좋다는 소식입니다. 작년은 알리와 테무 등 중국 초저가 직구 플랫폼의 공세가 본격화된 한 해였는데, 그래서인지 네이버 쇼핑의 거래액 증가율인 2년 내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작년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오히려 증가에 그 충격이 크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줄었으면 그나마 뭐 다행이라고 볼수 있는데, 하지만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당연히 늘었는데도 네이버의 성장이 크지 않았다는 게 매우 충격이라고 합니다. 이 와중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1조를 달성하며 전년비 2배 이상 늘어난 모습을 보였다고 하네요. 게다가 중요한 건 이겁니다. 중국 플랫폼이 작년처럼 만약에 또 성장을 한다면 올해 연간 거래액은 4조 원을 넘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네이버 쇼핑 등 다른 쇼핑 플랫폼들은 후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걸볼수 있습니다. 조금은 상황을 심각하게 봐야겠네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